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나 보네요. 네. 보통 다른 고깃집들은 크게 한 덩어리가 나오니까 한 면을 굽고 다음 면을 굽고.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떨어져서 나가다 보니까.
상태가 바로 식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상담한 밤입니다. 삼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위 자체가 지방이 많은 부위라서 고기 굽고 나오는 1분 기름은 덜어드려요.
아, 이건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아. 저희가 제작하는 거예요. 아. 네, 저희가 다른 고깃집들이랑 크게 차이점이 뭐냐면, 기름이 빠지도록 저희는 이제 기름이 가운데로 모이도록 해놓고. 네네. 삼겹살 기름에 김치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